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께서는 핸드폰을 이렇게 멀리 해야지 보이지는 않으신지 몰라요. 옛날보다 이게 눈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마음을 포기를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반가운지는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정의상입니다. 아주 작은 불편함이라도 그냥 방치를 하는 거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행되면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각적인 헷갈리기 쉬운 질환인 노안과 백내장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차이점과 치료 방법, 그리고 지금 내 눈의 상태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눈치 챙기는 건강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네, 노안과 백내장은 공통적으로 눈 속에 있는 수정체라는 기관의 노화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노인성 질환이라고 해서 아주 늦은 나이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군요. 대부분 40대 초중반이 되면 노안 증상은 이미 느끼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노안을 지나서 백내장까지 진행되는 분들이 계신데, 연령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수정체라는 공통적인 눈 속의 기관에 생기는 이상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증상도 겹치고 시기도 겹치기 때문에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노안은 먼 곳보다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돋보기를 쓰면 잘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백내장은 먼 곳 가까운 곳 구별 없이 전반적으로 잘 안 보이고요.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리창에 우리가 때가 끼면 바깥에 경치가 흐려 보이듯이 백내장이 있으면 보이는 게 흐려지고 겹쳐 보이고 야간에 불빛이 번져 보이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노안은 반면에 잘 보이긴 하는데 가까운 곳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질환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안인지 혹시 백내장인지 구별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체크리스트 중에 몇 개 항목에 체크를 하셨습니까? 그것들을 보면 노안인지 백내장인지 아마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안과 백내장은 두 질환이 다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노안의 경우에는 백내장이 없기 때문에 돋보기를 쓰면 잘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누진 다초점 안경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안경을 쓴다는 게, 그리고 이제 이 안경을 2, 3년 주기로 계속 도수를 조정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한 제일 중요한 것은 백내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만약에 백내장이 없다면 노안만 고치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양쪽 눈에 그 기능을 먼 곳과 가까운 곳으로 양쪽 눈의 시력을 짝눈으로 만드는 단안시 치료입니다. 그 치료 방법은 뭐 라식이 될 수도 있고 라섹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요즘은 스마일 수술로 짝눈을 만들어서 근거리와 원거리를 보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눈 속에 인공렌즈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고 본인의 수정체는 그대로 온전히 유지를 한 상태로 다중초점 컨택트 렌즈를 눈 속에 삽입하는 비바 ICL 삽입 수술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있을 때 우리가 노안을 치료하는 개념은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공렌즈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인공렌즈가 노안을 교정할 수 있는 다중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노안까지 백내장과 함께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 외에 환자분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OX 기조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백내장은 재발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의 원인이 되는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속에 이제 인공수정체를 넣어서 수정체의 기능을 복원시키는 그런 수술인데요. 백내장을 발생시키는 원인 구조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내장은 재발할 수 없지만
백내장과 유사한 증상이 재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후발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수정체를 구성하는 수정체 캡슐이라는 건 이미 남아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캡슐이 점점 혼탁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백내장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후발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간단하게 레이저로 1분 이내로 외래 베이스에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간단한 시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등 다른 질환이 있어도 수술이 가능하다. 정답은 5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 모두가 수술이 안전하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질환이 심할 때 예를 들면 당뇨 합병증으로 당뇨 망막 질환이 아주 심할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게 시력적인 개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심한 망막증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막증이 있으면 망막증 치료를 조금 하고 난 이후에 백내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백내장 수술을 진행을 해도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나쁜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평소 먹는 약을 수술하는 날에는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특히 이제 당뇨나 고혈압 약처럼 평상시에 계속 드시던 약물들은 드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계속 드시면서 그 질환을 그대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 수술 도중에 출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적은 소인이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혈액응고 억제제 같은 경우는 중단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의 의사에게 혹은 의료진에게 고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전립선 비대 약물을 뭐 수년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그 역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 수술자가 신경을 써야 될 예민한 부분들이 조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꼭 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요즘 조금 자주 보는 경우가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장애가 있는 분, 협소공포증 있는 분들이 꽤 있는데 본인이 약간 그런 것 같다고 알고 계신 상태에서도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으시거나 혹은 그런 약물들을 간헐적으로 드시는데 또 얘기를 해주지 않으시면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자분이 갑작스럽게 수술 협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저희한테 충분히 그런 상황들을 잘 알려주시면 저희가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수술할 때 그 긴장도가 높다면 그 항불안제를 미리 복용을 하시고 수술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술, 담배를 하면 백내장 수술 효과가 떨어진다. 정답은 X입니다. 뭐 술, 담배를 하는 게 건강에는 좋지는 않지만 사실 백내장 수술에 결과를 나쁘게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백내장 수술 초기에는 면역력의 저하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조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를 1, 2주 정도는 조금 중단을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게 백내장 수술의 결과를 나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백내장이 있을 때 그러면 수술을 언제 해야 되느냐, 수술 시기를 결정하거나 그런 수술의 골든타임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백내장 진단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수술을 꼭 해야 되나? 아니면 나이 들면 당연히 백내장 생기는 건데 당장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게 다 맞는 말씀들입니다. 진단을 받자마자 사실은 수술을 안 한다고 나한테 큰 피해가 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이 백내장이 너무 진행을 하게 되면 수술을 하는 게 조금씩 위험해지거나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백내장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그 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신다면 의사와 적절한 상의를 하고 조금씩 경과 관찰을 하면서 적절한 시기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환자가 시각적으로 불편감이 많은데 그게 수술이 무서워서 미뤄서는 안 되겠지만 별 불편이 없는데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바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결정보다는 환자가 얼마나 시각적으로 불편해하느냐가 첫 번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내장이 너무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에서 너무 미루는 것은 환자분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너무 늦어지지는 않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수술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안이나 백내장이 오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기본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노안은 그렇지 않지만 백내장 같은 경우는 그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조금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백내장의 발생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 흡연을 하는 거, 그리고 자외선을 많이 쬐는 거, 그리고 일부 음주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너무 과음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백내장을 조금 더 일찍 오게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안은 사실 연령 때문에 생기는 어떤 기능의 저하이기 때문에 노안 증상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 눈을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근력을 늘리듯이 우리가 조절력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증상이다, 질환이다 라고 마음을 접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안경이나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제 수술 방침이나 그 전략을 잘 결정하기 위해서 환자분께 이제 요청드리는 상황은, 병원에 오실 때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뭐 돋보기든 아니면 원형 안경이든 아니면 컨택트 렌즈든 모든 그런 도구들을 반드시 지참을 하고 오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수술 전에 어떤 상태로 보고 계셨는지가 수술할 때 전략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환자분 본인께서도 가까운 걸 보는 게 불편한지 멀리를 보는 게 불편한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안 수술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 시력교정 수술보다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환자와 의사 간의 의견 교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력 정치를 충분히 잘 해주는 병원에서 진지하게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정치 없이 그냥 수술만 권하는 병원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조심스러운 제 의견입니다. 제가 40대 초중반 노안이 오는 이 시기를 눈의 사춘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경험을 하지 못했던 불편감이 갑자기 생기는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받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질환인 노안과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눈치 챙기는 건강정보와 함께 잊지 말고 눈치 챙겨가십시오.